안녕하세요. 정채환 교수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 산책 정채환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서강대 영어문학과 유원우 교수님과 그룹사이버대 정영호 외래 교수님 모시고 문법 공부, 그 다음에 효과적인 단어 학습법, 영어에도 존댓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애들 언제 이거 문법 처음 배우게 하면 좋게 좋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언제라는 게 준비가 된 학생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학생이. 그래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나이가 그죠? 아니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한테 영어 왜 가르쳐요? 그래서 정말 원어민 같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문법 절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잘하는 데는 문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법은 왜 필요하느냐? 결국 내신 성적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중학교 때 가서는 네. 문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과과 중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전혀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가자마자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한테 계속 가르침으로써 괜히 문법에 대한 정만 떨어지는 거죠. 요즘 주변에서 이제 한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 6학년 중학교 준비하는 학년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좀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문법책을 한 서너 권을 사거나 네. 해서 단기간에 문법을 완성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법책 서너 권 풀면 문법이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서너 권을 푸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한 권을 푸는 게 중요하죠. 어떤 뭐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많으니까 유언어의 영어 문법 가장 어려워하는 게 트라우마 있는 아이들의 보면 투부정사.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투부정사라는 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일부러 어떨 때는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한다? 전혀 의미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문법을 시작한다 그러면 준비가 된 아이들은 품사 위주로 5학년, 6학년 때 하고 많은 책을 보면서 그거 장점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되고 기본이 된 좋은 책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게 좋죠. 처음 배우는데 책을 두세 권을 막 돌려서 한다. 그런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공부 방법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언제 배우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 들은 것도 있고 계속 연습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규칙을 배울 즈음이 됐으면 이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문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원리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게 구어체 문법하고 문어체 문법이 완전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어체에 사용되는 문법과 문어체에 사용되는 문법을 나눠서 배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법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문어체에 나오는 문법과 구어체에 나오는 문법. 그래서 이제 또 제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에 구어체적 표현, 문어체적 표현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가리키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교육과정 개정 관련된 선생님들은 구분을 좀 하세요. 저는 좀 현실적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문어체다, 구어체다 이런 것 때문에 문법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 오늘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 왜 쓰지도 않는 문법들을 굳이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우선 그걸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쓰지도 않는 문법은 없어요. 다 사용되는 문법인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부터 가면 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제 말이 아니에요. 과목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과목이 아닌 말로 배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수능에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그리고 대학의 평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더 이상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수학을 배우는 거랑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들 생각할 때 문법은 이제 더 이상 말이랑 관계가 없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원어민 같이 말하려면 문법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그냥 수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법을 궁극적으로 잘하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는 쓰기를 잘하게 됩니다. 라이팅 때문에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도 왜 쓸데없는 걸 하냐? 쓸데없는 게 말에 도움이 안 되면 왜? 말하고 문법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는데 원어민이 문법을 전혀 모르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법을 가르치는 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 풀고 나중에 글쓰기를 대학 가서 뭐 좋은 회사 가서 이메일 쓰고 그러려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 문법이 영어의 기능 중에 이제 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쓰기와 이제 읽기. 쓰기와 읽기에 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네.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 단어를 많이 알면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말씀하신 단어를 많이 알면 말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읽기, 단어를 알아야지만 책을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네. 이번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5천 단어를 한번 외워보자.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뭐 이런 말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어휘를 습득하는데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거랑 단어장을 외우는 거랑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단어장을 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네네. 그 flashcards, 단어장을 외우는 게 효율적이지만 그 단어 뜻을 알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번, 그래서 20번 정도를 자기가 이해되는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그 단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장을 외우는 게 효율적인데 유지가 되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숏텀 메모리. 네. 그래서 단어장도 외우고 그 단어가 나오는 책이나 뭐 뉴스페이퍼 이런 걸 읽고 그다음 그 단어가 나오는 걸 듣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단어만 외워서는 효율적이지만 절대 오래 되지 않아요. 사실 결국은 이제 의사소통인데 쓴 거를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문법을 해야 됩니다. 존댓말은 경어법은 당연히 없지만 그게 어디에 관련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과거형을 사용하면 공손해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식당을 가서 제가 포크를 흘렸어요. 그래서 Can I get a fork? 이렇게 하면 웨이터가 와서 Did you need a fork? Did you? Do you need a fork? 안 그래요. Did you need a fork? 그래요. 그때 어? I need a fork now. 이러면 안 돼요. Did you need a fork? 필요하셨어. 지금 do you need a fork를 yes I did. 네, yes I do라고 해요. Yes I did이 아니고 그때 공손한 필요 없어. 정확히 얘기해. Yes I do. Yeah, yeah, I need a fork. 그래서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게 왜 공손하냐면 심리적인 거리감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배웠을 때 can이 could으로 했을 때 왜 공손하냐면 could이 can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라는 원리를 배우면 더 공손한 표현이라는 걸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원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이 그냥 계속 어려운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격 문화도 이제 빨리빨리야. 그러니까 빨리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손 근데 요거하고 약간 어긋난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초등영문법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공손체까지 정말 다양하게 돌아봤네요. 진짜 오늘 뜨겁네요. 스튜디오가지고. 네. 너무 장시간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다시 한번 준비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